13살 때 군인한테 누가 하는데 세운물이 왔고 형제간이 6명인데 막내가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돌 놓고 돌 한 1년 있다 어머니 돌아갔어. 막내가 어머니 얼굴을 잘 모를 거야. 걔가 범죄고 내가 범죄 12살 차이인데 이거 대구 다 살아요. 우리 아버님이 내 24살 때 일찍 양부, 어머니, 아버님 일찍 다 돌아가셨죠. 우리 24살부터 국민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 형제간들이. 막내가 뭐 그때 국민학교, 국민학생이야. 다 밑에 동생들 다 고생인데, 누나하고 내하고, 내 밑에 여동생인데, 뭐 그때 뭐 24살 차이고 20살이었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밑에 동생들은 다 되고 여기, 섬유공장에 다니면서 섬유공장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 야간학교 다 나왔다니까. 동생들이 섬유공장 기술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돌아다니다가 여기 대구 섬유공장에 일하는데 그 찾아가 갖고 돈도를 하고 이랬다니까. 그래서 공장 기술사로 대구 상공단 이용공장, 섬유공장, 온 공장, 안 다닌 데도 없어, 안 다닌 데. 네. 울산까지, 울산 자동차 부품 공장, 부산에 또 배 타러 갔다니까, 부산에. 온 데 다 전국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이, 집도 없이 돌아다녀, 집도 없이. 눈 뜨면은, 바쁘 걱정. 해지면은, 잠자는 걱정. 이것을 내가, 62세까지 살고, 한 달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학을 갔던 집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이제는 걱정이 없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 딱 한 달 됐는데. 불과 25일 됐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 야, 이제는 뭐, 아침에 뭐, 열심히. 한데 뭐, 큰 대차로 이제, 자고, 한데, 가스 보일러 틀어놓으면 어때? 하고 뭐 가스비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7달이니까. 밤새는 뭐 17만원 내라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연수증이 날아왔더라고. 관리비는 뭐 400원이다 하는데. 관리비는 얼마 안 나왔어. 이제 가스비하고 전기세가 날아오는데 뭐 20만원 나오는지 30만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막 트는 거야. 하고 놓거든. 그, 누구 아침에 눈 뜨니까, 아이고, 뭐, 혼자 있는 거, 여자 생각이 나는 거야.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거, 여자라도 한 명, 옆에 있으면은, 괜찮겠네. 생각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거야. 그래갖고, 가슴 파탄 나는 거야. 사모님께 그냥 등 누워갖고, 신랑 돈 잘 버니까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다 신랑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혼자 남으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다 뭐 유튜브 보고 또 김영삼 동사 유튜브 보니까 지금 뭐 거지 같은 게 못나니까 지랄을 하고 밤에 방송하고 하는데 이제 전화하는 겁니다. 그 사주 상담 받고 이러다 내가 이제 살 또 이제 사기꾼 전쟁이는 여자를 부족하라고 이래갖고 아이고 집이 그 건물 매매 부족 건물 매매 안됩니다 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뭐 부족하라 이래 해가지고 자기를 치잖아요. 부족값 50만원이다 만원짜리 밖에 안되는 부족 세부를 했다니까. 벽장이다 아무것도 벽장 제도 오시라고, 그냥, 괜찮은데, 이거는, 매매부. 이거는, 망사 대기부. 요거는, 안착부야. 내게 전화하면 돼. 한장 100원 받고 드릴게요. 이 부족을 한 장을 10만원씩 받아 쳐먹는다니까. 두 달을 하잖아, 또. 300만원짜리, 두. 그래야지, 달린다고. 그러다 뭐 300만 원 주고 안 되면 또 1000만 원짜리 구사라고.
그래서 한번